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코로나19 확진자가 7,000명을 훌쩍 넘어서 어제 날짜로 집계된 것으로는 7,382명에 이르고 사망자만도 52명에 달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나섰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일부 멀쩡한 인사들이 대구 시민들의 모욕하고 울리는 언사를 서슴지 않은 그런 비도덕적, 비인간적, 어떻게 보면 인면수심의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. 각종 핵심 현안들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서 변호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뭐 언론 인터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뭐 핵심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마스크 배급체라 할까? 뭐 이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이 방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, 세계적인 뭐 모범 국가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. 지금 정말 그렇게 자화자찬할 때입니까?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자화자찬하고 그랬다 해갖고 많은 비판을 들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그 박능호는 제가 네. 이제 즉각 전투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꾸지만 예. 그러는데 그 박능호 강경화 또는 이제 그 뭐 홍남기 그다음에 추미애 이런 사람에게 제가 전쟁 중이라도 예, 바꾸게 된다 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런데 박능호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세 번째 망발인데 예. 옛날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어떻게 모기를 잡느냐 예, 이랬더니 겨울이라고 이게 모기가 없다 이렇게 망발을 했는데 모기가 걸린 사람이 벌써 7,000명이 훌쩍 넘었었죠. 예. 이게 모기가 없는 겁니까?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의 원인이 오히려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에서 갔다 온 우리나라 한국인이다. 예. 책임을 이게 그 코리아 한국 책임으로 돌렸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이게 두 번째 망발이죠. 예.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바로 이제 그 자화자찬한 거 있잖아요. 예. 세계적인 뭐 표준이 되고 모범이다. 아, 세계적인 표준 모범이 되면 나라가 마스크하는 게 못 구해서 오부제를 하고 예. 그리고 이게 병실 없어서 몇천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? 예. 이게 표준입니까? 제가요. 문재인의 그 취임사 있죠. 네. 취임사를 꼼꼼하면서 약속을 하나, 둘, 셋 적어봤어요. 약속이 39개입니다. 아, 39개입니다. 저는 30개로. 그중에 38개를 전부 이게 어겼는데 하나 딱 이룬 게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. 예. 이걸 이게 딱 하나 약속 지킨 거예요, 문재인이가. 그게 바로 마스크 오부제. 박상민도 처음 보죠? 아니, 차량 오부제는 봤지만 세상에 마스크 오부제는 없잖아요. 그럼요. 이것도 이게 처음 보죠. 아,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6.25 전쟁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, 뭐 그런 멘트를 막 하더라고요. 그럼요. 예.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어제까지 103개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어요. 아니,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예. 103개면 이게 유엔 198개 중에 절반이 넘잖아요. 예. 이런 걸 한번 봤습니까? 이것도 이게 사상 초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. 그 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에 예. 병실이 없어서 몇천 명이 격리돼서 뭐 의료진이 없어서 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. 이런 이게 그 공약, 나쁜 공약만 지킨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박능호 이 말은 더 이상 이게 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, 우리에게 분노를 솟구치는 이런 게 망발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. 대만 같은 데는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발병하자마자 2월 4일부터 마스크도 전량 네. 해외 수출을 딱 막았거든요.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배급망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예. 우리나라가 제조업 세계 5위인가 되고 예, 마스크 이 생산량이 2위입니다. 그런데 예. 마스크 대란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더군다나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2, 3일 후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지금 실제로 지역까지도 막 확산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? 그러면은 뭐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할 것 없이 정말 석고 대절이라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안 하고 마스크만 사과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
결국은 이제 이거 대만은 보니까요. 예. 세 가지가 다른 게. 대만은 이제 이거 박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수출 같은 거 다 이 규제를 하고. 예.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개당 200원에 공급했더라고. 아, 그래요? 개당 200원에. 우리는 처음에 3, 4천 원. 뭐 최저가가. 예. 지금 이게 대만보다 이게 몇 배 비쌉니까?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만이요. 계속 이 생산 능력을 확대했어요. 국가가 예. 그 생산한 기계를 사서 주가지고 그래서 이게 1200만 개 우리하고 비슷하게 왔거든요. 그런데 예. 대만의 인구가 2380만이에요. 2380만. 우리나라는 이게 5200만이죠.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만 2800만 아닙니까? 예. 그럼 이게 처음부터 턱없이 부족하다. 그래서 비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국민들한테 뭐 3일 하나 이틀 하나 하라고 하든지 예. 아니면 이게 긴급한데 의료진이나 저소득층 환자 논영증부터 주고 예. 건강한 사람에게 좀 뭐 자제하라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처음에는 이게 뭐 무조건 1인당 하나씩 뭐 다 될 것처럼 국민한테 사기치다가 지금 와서는 이게 뭐 몇 마스크 쓰고 문재인도 이제 해외할 때 마스크 안 쓰고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 하나만 보더라도 현 정권이 얼마나 이게 무능하고요. 그 다음에 국민한테 거짓말을 일삼는지 그 대만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만 하더라도 중국한테 수출한 게 2월에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1억 5천만 개를 했더라고. 1월에, 2월에도 그 이제 수출 10%로 제한하라고 할 때인가. 1월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갖고 수억 개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아는 거 아닙니까? 그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니까요. 그러니까. 하다못해 매점매석 하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. 정말 나쁜 놈들이죠. 매점매석 하는. 예, 그렇죠. 얘들도 이게 머리는 있어. 정부는 얘들 머리도 못 따라가. 그럼. 왜냐하면 이게 매점매석 하는 사람들은 딱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야, 이게 마스크 사둬야 되겠다. 그래, 가서, 이상 터지니까. 예, 예. 그래서 이게 사서 돈 벌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예. 물론 이게 나쁜 사람이지만 정부는 이게 그런 예측 가능 그런 성견지명 있잖아요. 예. 한마디로 이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도 300만 개부터 수출하고요. 또 이게 북한도 문제예요. 북한도 이게 보건 협력하겠다고 북한이 처음에 김여정이가 뭐 겁먹은 개 어쩌고 비난을 하니까 한마디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. 그런데 예. 그 다음날 김정은이 친서오니까 바로 그냥 이게 반갑다고 또 답서를 보냈잖아요. 파한 대선은 아니지만 파한 미소라고 전에 살짝 미소. 입으로 몰래 예. 웃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지금 방송 전에 보니까 또 쏘아 이게 세발 예. 방사포 있잖아요. 예. 세발 이게 쏘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이 북한이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. 그래서 제가요 딱 방송에서 뭐랬냐면 우리나라 외교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중국한테는 4대 조공 예. 맞죠?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는 조공 외교 있잖아요. 4대 예. 그 다음에 북한한테는 굴종. 예. 찍소리 못하는 거. 삶은 소대가리 어쩌고, 뭐, 겁먹은 개도 굴종. 예. 그 다음에 일본한테만 큰 소리 치는 허세. 야, 맞네요. 일본은 막으니까 이게 바로 그냥 강경한 인상 쓴 거 보세요. 강경한 그러니까요. 인상 봤죠? 그냥 인상 쫙 써서. 야, 저도 이게... 어제 방송에 그거 하나 냈는데. 강경화 그 인상 때문에 그런지 시청자들은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. 결국... 보기가 싫다는 거죠. 그 인상. 아, 그래. 근데 강경화 별명이 인형이에요. 인형 마네킹처럼 예. 아무 하는 게 없잖아요. 저는 이게 인형이 표정 바뀌는 거 처음 봤어요. 중국의 외교장관 만나면 미소 짓고 손을 다섯 곳이 모아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예. 일본한테 째리 보고 인상 쓰는 거 보세요. 어떻게 인형이나 마네킹이 표정이 바뀝니까? 그러니까. 정말 이게 무능한. 그래서 중국은 조공, 북한은 굴종, 일본한테만 허세. 이게 바로 우리 외교 잘못된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지금 뭐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내지 제한하는 나라가 지금 103개국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국에 대해서는 뭐 입국 제한 그 필요 없다. 기초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 그러는데 강경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이 외교부장한테 전화할 때 거기서는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다 하니까, 아니, 남은 나라, 뭐, 그런 방침까지야 우리가 뭐, 관여할 법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싹 또 한 사람 말아 올리더라고요. 어쨌든, 지금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의료진들이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아닌가. 다 그렇죠. 달려가고 있죠. 맞습니다. 결국 이 네. 코로나를 저는 언젠가 극복해요. 그럼 이게 그 정권 뭐 정세균이가 자리가 문재인이가 자리가 잡았어요? 네. 그게 아니잖아요. 결국 이 의료진의 희생, 네. 그다음에 국민들이 뛰어난 이게 국민 의식으로 스스로 이게 격리한 거 있잖아요. 네. 이것 때문에 저는 잡는다고 보고요. 아까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처럼
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외교는요, 한 단어로 이제 그 만절필동이라고 보면 돼요. 만절필동. 그렇죠. 옛날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중국 대사 갔을 때 쓴 거고, 아마 이게 국회의장실에 그 문의상입니까? 예. 그것도 이게 액자에도 있던데,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선조 때 조선, 예. 중국이 우리 도와주잖아.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딱 이게 만동묘에 송시열이. 예, 송시열이 만동묘에 새겨놓은 겁니다. 노란 게 만 번을 구비치더라도 반드시 이게 동쪽으로 간다. 예. 이 말은 이게 어떻든 저떻든 중국만 사대하는 사모, 예. 무화주의, 이게 바로 만절필동. 이게 저는 현 정권이요. 문제가 뭐랬어요? 야, 초기에 막았으면 너무 싫어서 있는데 지금은 싫어 없다 했잖아. 예. 근데 초기에 그러면 안 막은 거는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죠? 근데 이거는 인정도 안 해요. 아, 그 말은 이게 녹취해 보면 나올 테니까. 아, 본인이 인정을 해야 하는데, 그럼 초기에 제가 그때 그 막으셔야 하는데 그 점은 좀 실책이 있었던 것 같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싹 없고, 초기라면 몰라도 이제 그러니까.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필요 없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언젠가의 사태가 종식되면, 예. 그 부분에게 책임 소재를 반드시 좀 따져야 된다.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또 하나는 의료진들의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, 그것도 뛰어나지만 저는 대구 시민들도 지금 어디 무슨 외부로 나간다든지 무슨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, 그건 정말 인정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근데 네. 그 대구의 어머니는 지금 한 40일 가까이 네. 한 번도 밖에 안 오시고요. 대신에 이제 형은 그 대구시청의 인사팀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. 지금 방역에 불철주야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요. 네. 이런 데 대구 시민들이 사상 미정류의 대재앙 앞에서요. 네. 상당히 저는 그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런 제대로 같아요.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. 인간 이하의 네. 수준이야. 제가 이게 몇 명만 보면 김어준이, 김어준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김어준은 이게 유시민이라고 더불어 가지고 저는 그 사람 수영 기르고 어찌 꼴 보기 싫어서 절대 언급을 잘 안 했습니다. 근데 유시민하고 더불어서 저는 사이비, 위선, 저질, 분열 언론인의 대명사다. 유시민하고요. 그다음에 김어준이는요. 결국 사이비 언론이지. 위선, 저질, 분열 이런 게 대명사인데 중 코로나 있잖아요. 이게 대구는 560명당 한 명이 나오고 수도권에 10만 명당 하나 놓으니까 560명이니까 대구 사태다. 그다음에 신천지 사태라고 대구 시민 책임 떠는 게 있잖아요.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광주에서 대구처럼 이게 많이 놓으면 그럼 이게 제2의 광주 사태라고 할 거냐 말이에요.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. 말도 안 되는. 이런 게 지역을 모두하는 이게 김어준의 문제고요. 그다음에 그 또 청년위원회 위원 한 명은요. 민주당이죠. 예, 민주당이죠. 대구는 이게 손절매. 우리 주식하다 보면 이게 팔아버리는 거 있잖아요. 손절. 예. 대구는 아직 버리된다. 왜? 어차피 통합당 지역이니까.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부산에 또 이모 씨라고 시당에 예. 이 사람에게 또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죠.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의 무능 때문에 통합당하고요. 대구 시민의 무능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했다. 이런 거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익표 유명한 거 있잖아요. 예.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. 근데 이 홍익표가 공천 어제 확정됐어요. 그러니까. 대구 봉쇄. 예.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좌파 인사들이 대구 시민들이 정말 이게 피눈물 흘리면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총성 없는 게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. 이런 경우에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소금 뿌리고 비수를 꽂고 칼을 이렇게 꽂고 정말 이게 그 이런 형태 있잖아요. 있을 수가 그래서 저는 이 좌파들의 망언 있잖아요.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나쁜 세균 바이러스다.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아주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.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 이분들은 재난 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자.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을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. 아, 돈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. 그러나 거기에 드는 비용만도 51조라는 거예요. 그렇지 않아도 513조 초수퍼 예산을 편성해갖고 마구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코로나 예산도 8조인가 뭐 11조인가 돼가지고 그 대부분이 또 이렇게 코로나 그 예산 편성한 건 좋아요. 그런데 여기에 또 아무런 어떤 대책도 없이 이렇게 뿌려대자는 것은 물론 이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총선 앞두고 돈 뿌리자는 얘기나
다름 아니냐는 그런 또 비난과 의혹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. 그게 두 가지인데요. 예. 총선 앞두고 국민의 그 혈세 있잖아요. 예. 국민의 피땀,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겠다. 이게 추경이에요. 예를 들어 추경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만 마스크 예산은 몇십억 안 돼요. 얼마 안 되더라고요. 얼마 안 돼요. 80억도 안 돼요. 예. 전부 이게 매표행위 하는 거예요. 표 사는 거. 이게 첫째 이유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권주자들이 이번에 코로나 이용해서 어떻게 되게 내가 대권주자를 한번 떠보자. 예. 이런 게 의도인 거예요. 그리고 이재명 콤플렉스예요. 이재명이가 뭐 어떤 데는 2등도 간 것도 있고 지금 이게 3등으로 압도적으로 원래 이재명 지지율이 3~4%에서 지금 이게 어떤 걸 10% 막 떠니까 예. 야 이게 김경수나 박원순도 큰일 났다. 이재명이 혼자 가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대책들. 이재명이가 쇼를 처음에 뭐 신천지 강제 조사까지는 몰라도 예. 그 이후에 이만희 뭐 강제 그 검사 있잖아요. 예. 검사 받는다고 이게 언론에 알리고 막 쇼하고 했잖아요. 예. 그래서는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 두 가지 총선의 매표행위와 그다음에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든 이게 자기 좀 이용해 보기 위해서 네.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아주 큰 문제다 이래 보입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정부가 방역 대책에 온 힘을 쏟기보다는 자화자찬에 이렇게 앞장을 서고 또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, 특히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튀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있는 이 현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